자,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2주가 흘렀죠. 예. 이제 12월까지 이제 입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지적에 대한 거 전반적인 얘기 해드렸죠. 오늘 이제 등기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 어떤 과목인가 이걸 좀 설명드렸고 그 구성 내용으로서 지적과 등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지적에 대한 전반적인 즉 토지를 등록해서 이를 관리하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이걸 설명드렸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제일 그래도 까다롭다는 등기 문제 이 등기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쉽진 않아요. 강의를 아무리 얼마큼 해도 어떻게 전체 내용을 파악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요령 있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 입문 과정에서 등기를 설명하라 했더니 그 내용을 큰 줄거리만 가지고 설명을 했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요령 있게 설명을 하면 전체 기본 틀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은 교재를 공부하면서 채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기본 개념이나 이런 걸 이해하려면 등기 틀을 이해해야 돼. 기본 틀.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릴 것이니까 지난번에 나눠줬던 이 그림 나눠준 거 있었죠? 그것도 옆에다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요게 코끼리입니다 라고 하려면 사진을 보여주고 전체적인 이런 모양이다 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코끼리 코는 어떻게 생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리는 어떻고 이런 내용들은 채워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아 등기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게 부동산 등기의 요 부분이 어렵다고 한 것은 부동산 등기는 배경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민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법이 밑에 깔려있고 그 잠깐 민법 중에서 특히 물권법 가장 재산권 중에 재산법 중에 중요한 물권법의 공시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즉, 요 부동산 등기 출발점은 요 배경에는 민법이 있더라. 요 민법 중에서도 물권법. 여러분이 시험에서 제일 출제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물권법. 물권법이 조문이 이것이 민법 185조부터 372조까지 조문이 있어요. 이거. 요게 물권 법정주의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된 겁니다. 그런데 물권법 내용 중에서 등기법이 출발이 되는 조문은 어디라겠냐면 민법 186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거의 암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요거 조문 내용은 요 186조가 뭐라겠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즉 취득 상실 변동상 변경은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등기 안 하면 여러분 쉽게 해서 내 아파트를 샀다. 돈 다 주고 인도 받아서 내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배후에 물권 변동을 위한 모든 행위가 법률에 이거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등기는 요 186조에 여기 법률 행위라는 게 있다. 요번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은 다 들었죠?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에 자 채권이 하나 뭐라고 물권에 요 물권에 득실 변경이나 취득 상실 변경상 요것 요런 것은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에 대한 취득 상실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 효력이 발생한다 알았어요?
이때 등기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보다 요게 부동산 등기법 법률 중에 부동산 등기법이 요 등기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전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 등기 관련된 전형적인 예를 들을 것이고 그 절차를 전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얘기를 해줄 것이며 등기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 했죠? 등기소에서 누가 할까요? 등기하는 사람은 등기관이 합니다. 등기관.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등기관이 아니고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분들이 있어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또는 이렇게 법원장, 법원에서 등기관이라고 지정을 해야 돼. 그럼 일반적으로 등기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 보면 계장급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각 계장, 1계장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등기관입니다. 그리고 등기소장이나 등기과장도 당연한 등기관이에요. 나머지는 등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 보조에는 주무관이나 이렇게 접수해 준 사람은 등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등기인데 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1장에서 등기란 무엇이냐 등기 기능은 어떤가 등기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효력은 어떠냐 유효요건은 어떠냐 이런 것은 나중에 세부적 등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불과한 겁니다. 전체 틀을 알고 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럼 등기 부동산 등기 기본 개념 알려면 자 물권 종류가 많죠. 이런 민법 입문 과정에서 물권에 대해 배웠죠. 조금은 대표적인 물권이 뭐가 있을까? 일단 소유권 전형적인 거지 소유권. 그다음 또 뭐 있어? 점유권도 있고 유치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또 뭐 있어? 질권도 있고 많죠. 근데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점유권이나 유치권이나 동산질권 등기와 상관이 없어요. 알았어요? 여기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것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포함해서 이런 것들 내용들이 등기할 수 있는 물권에 속한단 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물권 가장 전형적인 것은 그럼 한번 봅시다. 이 물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예를 든다면 가장 전형적인 게 뭐가 있다? 소유권.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물권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아파트를 샀다 그럼 뭘 산 거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팔았다. 소유권을 넘기는 거야.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물권이 뭐예요?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물권은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보다 소유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려면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게 제일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편하면 대표주자가 뭔가 대표적인 거 요걸 딱 상정하고 그 틀을 이해하시는 것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주자. 딱 대표적인 걸 예를 들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 과목이란 건 추상적인 학문이에요. 상당히 추상화됐어. 그러면 이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것은 쉽게 와닿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것 중에서 공통점을 모아놔서 추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걸 기억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예? 아, 이 물권 중에 대표적인 소유권이고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면서 민법이라는 가장 전형적인 건 판례예요.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난 것이. 그래서 교과서의 실정도의 판례는 대표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여러분 틀을 잡아서 이해해 놓으면 나머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 과거에 뭐 우리 초기에 뭐 곽윤식 선생님 계실 때 그 뭐 어떤 기본 틀을 잡아놓고 그런 기본 법률 교과서 공부할 때는 이게 좀 막연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어느 분이 판례백서니까 대표적인 판례를 모아가지고 그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법률적 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상을 딱딱 틀을 잡아서 결론까지 내준 그런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판례를 통해서 각각의 예를 들어서 뭐 점유권이다 소유권이다 이런 대표적인 취득시효 문제다 법률행위 문제다 각각의 조문에 관련 대표 판례를 딱딱 모아서 정리해 주니까 사례를 통해서 공부해 주니까 어떻게 내용이 추상적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되면서 기억에 오래 남더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은 기억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이 물권의 대표 주자가 뭐다? 소유권이더라.
그 다음에 요 득실 변경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취득에 관련된 거 뭐예요? 취득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은 어떻게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저기 이 취득과 관련된 것 중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매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매매. 이건 계약의 전형적인 거예요. 계약 전형적인 거보다 유상계약의 전형 매매, 무상계약의 전형보다 증여. 이런 걸 조금 이런 용어는 들었습니까? 예, 무상계약의 전형적인 것이 계약 14종 전형계약 중에서 증여고, 유상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것보다 매매란 얘기예요. 이것은 법률 행위와 관련된 자, 요 법률 행위와 관련된 대표적인 걸 보시다 계약이고, 계약 중 대표자가 뭐다? 매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 대표주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처음 공부한 사람이 너무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 이게 혼란이 생겨서 쉽게 와닿지라는 거. 대표적인 걸 놓고 보자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득이라는 건 취득은 누구 입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 취득이지. 그럼 파는 사람에서 뭐야? 상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케이스인데 매매했으면 자, 파는 사람 우리가 민법상 매도인이라고 했죠. 매도인의 입장에선 상실하는 거야. 그러나 매수인의 입장에선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득실이 되는 거야. 득실. 이것은 야, 자, 이 취득이나 상실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사례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 나눴던 자료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을 보시면 자,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건 주택이라 즉 건물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제 그릴 때 여러분들 이제 이걸 자꾸 추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이건 일반적으로 토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토지. 알았어요? 네모진 뭐? 토지. 뭐 땅이 딱 네모진 땅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세모진 것도 있고 둥그러스름한 것도 있고 뭐 여러 모양 있겠지만 이건 토지 같은 상징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딱 이게 뭐다 건물이 된다는 건물. 그럼 이 건물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 건물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 있고 빌라도 있고 종류가 많겠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라고? 건물이야 건물. 그래서 자 이런 건물이 있다. 그럼 이 건물 중에서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것도 대표적인 거. 자. 요 사람은 가지고 있어. 소유권 현재 가지고 있어. 근데 요 소유권을 이걸 팔고 싶어. 요 사람은 사고 싶다. 그래서 이거 팔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파는 사람 뭐라고 했어? 이거 매도인, 이런 매수인이다. 현실적인 것을 한번 보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부동산을 저기 사무실 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수시로 이게 변동이 많아요. 자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단지 이내 부동산에 들어가면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잘 아시죠? 아파트 사고 팔고 정형화된 거기 때문에 전월세, 매매 이런 거 특별하게 뭐 특이한 사례가 많진 않아요. 이런. 그래서 자 팔고 싶다 일정 조건으로 이걸 청약의 의사표시. 그 조건이면 내가 사겠다.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이러면 뭐가 이런다? 계약이 이루어진다.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 이걸 뭐라 했다? 계약이다라고 여러분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무상 요 계약이 이루어질 때 계약금을 일반적으로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해. 맞습니까?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뭐 1억짜리 요 아파트다. 그럼 얼마 정도? 1000만 원 정도를 계약금을 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계약이 됐다는 것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왜? 계약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요물 계약이다. 계약금이 들어가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뭐든 하지만 계약금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계약이 있으면 이건 이제 이행 절차가 진행되는 거지? 이행. 계약 성립했으면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때도 있고 중도금 없이 곧바로 잔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굳이 반드시 뭐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요런 과정이 이행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행 과정. 알았어요? 그러면 보통 계약금을 지급하고 보통 한10% 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도금이 신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서 내죠. 한 대여섯 번씩 나눠낸다든가. 그다음에 그 무이자로 뭐
배출이 이용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도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만약에 뭐 50% 지급했다고 치고 그럼 잔금을 내면 되죠? 40% 비율 따졌을 때. 그러면 여기 계약의 성립을 중도금 지급하는 데까지를 우리가 이걸 민법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채권행위라고 그래. 채권행위. 알았어요? 채권이라는 것은 물권이나 채권행위다. 법률행위 중에서 자 법률행위 중에서 쉽게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를 채권행위. 채권행위 공통점 뭐다?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 이행.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는 걸 뭐라고 한다? 채권행위. 그거 이행을 해야 돼. 계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돼. 물론 이 상태에서는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이행을 깨뜨릴 수 있어. 받은 사람 100 상환하고 주는 사람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력이 어느 누구든 이 계약이란 이런 연결 고리 사슬을 자를 수는 있다는 거야. 준 사람은 그냥 포기하면 돼. 받은 사람은 받은 거 옆에 똑같이 얹어서 그냥 주면 끝나는 거야. 누구든지 계약을 깨칠 수는 있지. 근데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제 이행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채권행위와 요 중도금까지, 요까지 채권행위라고 했죠. 요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 잔금을 지급한다. 그럼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이행 문제 안 남아있잖아. 돈 다 줬으니까 이행 문제가 없지? 이건 뭐라고 하냐. 이제 물권행위라.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보다 법률행위를 했다. 요 두 가지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 이해됩니까? 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채권적 법률행위, 물권적 법률행위.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법률행위라는 얘기야. 자,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루었어요. 그럼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했다면 여기서 보시듯이 민법 186조에 자, 물권 변동을 해서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자, 채권행위도 했고 물권행위도 즉 법률행위를 했어. 이 상태만 가지고는 대표적인 이 아파트 소유권 물권 중에 어떤 거 소유권이 변동이 안 생겨. 알았어요? 다 대금 잔금 다 지급하고 매수인한테 인도해서 얘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어도 빚게 아니라는 거죠. 매수인 게 아닙니다. 물권 변동이 안 생겼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언제 물과 즉 등기 효력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명문으로 규정했다고 얘기했죠.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첫 시간에 예? 아, 그렇지.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자 계약을 만약에 2019년 11월 20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잔금이 2019년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10? 날짜도 가는지 모르죠. 자 공부하다 보면 날짜 금방 갑니다. 시간 가는지 몰라. 오늘 잔금을 지급했어. 이렇다고 해서 매수인께 된 게 아니라는 거지. 잔금 지급하고 나면 서류를 가지고 가서 어디 가야 돼? 등기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자 등기소에 가면 이 절차가 시작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했죠. 다시 시작되는 게 자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직접 자기가 이런 데 쫓아가서 서류 주세요 갖다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 등기소 누가 있어? 등기관이 이 등기소에 뭐가 있어? 등기부라는 장부 장부가 있지. 여기다 기록해 주는 게 등기인데 이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 절차를 시작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등기관이 소방관처럼 쫓아와서 세종시 오늘 잔금 치는 부동산 다 전화한 다음에 몇시 다 기록했다가 자 9시 10분에 요 지금 학원 밑에 부동산이 있다 그 쫓아와서 자 잔금 시간 맞죠? 서류 주세요 갔다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런 일은 꿈속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는 등기소에서 등기관 하여금 등기하도록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 가서 해주세요라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만 비로소 움직인다. 그래서 등기 절차의 개시가 보다 신청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등기관이라는 사람은 자 등기관은 하루 종일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 그럼 하루 종일 놀았네? 그럼 근무를 태만히 한 거라고 했어요? 열심히 근무하는 겁니다. 서류를 가지고 등기해달라고 욕을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등기관은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해야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헐 의무가 없어. 그냥 알아서 직고로 쫓아가서 막 해주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의 개시 첫째보다 신청에 의해서. 근데 요 신청하는 주체가 이렇게 개인이 아닐 때는 신청이란 말 써요. 근데 신청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닐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 세종시에서도 자기가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고,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일반한테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는 것은 개인 간에 주고받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관공서 가지고 있는 것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등기할 때 어느 주체가 이런 개인일 땐 신청하는 용어를 썼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의 입장에선 신청이라는 용어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 등기관과 똑같은 대등한 공무원 관공서끼리 우리가 신청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겠느냐. 꼭 느낌이 뭐예요? 아랫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신청한다. 일제시대에 상신한다 뭐 이런 말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표현이고 어떤 국민을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입장의 표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무슨 용어를 쓴다 했지? 촉탁이라는 말 쓴다 했지. 촉탁. 이것은 자, 이 등교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는 촉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 입장에서는 용어를 뭐라고 한다? 촉탁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에 부동산 등기법에 요러요러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을 처리하세요 라고 정리한 게 있어. 자, 어떤 절차를 하려면 직권에 의해서 뭘 해라 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것은 직권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게 있어요. 등기관이 직접 이걸 말소해라. 직권 말소, 직권 보존 등기, 직권에 대한 변경 등 이런 게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도록 규정한 게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등기관도 결국은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럼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등기에 관해서는 등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하에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관도 실수하면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행정공무원이라면 행정심판제도나 이런 게 있는데 사법부, 이 등기소는 어디에 붙어있다고 했지? 법원의 말단기관 하죠. 사법부의 말단기관이에요. 그러면 사법부에 있는 등기소에서 독립관청인 등기, 독립관청이란 말은 자기 책임하에 사물을 독자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등기 사무에 대한 아주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그럼 어떨 거냐 이런 얘기야. 행정공무원이라면 행정심판제를 통해서 구제받아라 하겠는데 이건 행정부가 아니잖아. 사법부잖아. 그러니까 행정심판제도도 없어 여기는.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되냐? 소송도 안 돼. 그럼 뭐냐? 이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잘못됐으면 별도의 구제 절차를 따로 만들어놨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 올해도 한 문제 나왔죠. 이의신청. 맨 등기법 마지막에 가면 이의신청이라고 그 도표 아래 이의신청 제도가 있을 겁니다. 자,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받는 제도가 있어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의신청하면 등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 누구냐? 법원이란 말이야. 지방법원. 지방법원에서 등기관보다 법률지식이 좀 있는 법관들이 아 이것은 등기관이 잘못했다. 그럼 등기관한테 너 이거 등기를 해라. 말소해라. 또는 실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 명령이란 뭐야? 우회 기관의 아랫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 전형적인 게 어디야?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명령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죠. 명령. 그래서 요 등기에도 뭐가 있다? 명령에 의해서. 자, 명령은 어디서밖에 안 나온다? 이의신청. 이건 이의신청 과정에서밖에 없어. 그래서 등기 절차는 이렇게 총 네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신청 또는 촉탁. 이게 원칙인데 주체가 관공서라면 용어를 뭐라고 썼다? 촉탁. 예외적으로 직권 또는 명령인데 이 직권의 경우는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명령은 이의신청 과정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되더라. 주로 많이 나온다면 이 직권에 의한 특히 말소등기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나중에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는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청이라 하는 것은 자 이런 경우 개인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라겠지? 그러면 등기법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 등기하려면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하느냐? 혼자 오지 마라. 혼자 오지 마라.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물 등기하게 되면 자, 기존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매수인명 넘어오면 매도인 등기하고 나면 등기부를 봤을 때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등기법에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 앞으로 이걸 등기 의무자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등기법상의 용어야. 등기 의무자. 매수인 등기하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이런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으로 등기 권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의무자 권리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의무자라면 뭐라고? 등기함으로써 이런 물권 같은 권리를 상실하게 되거나 손해볼 사람이야. 권리자는 등기하면 소유권 같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볼 사람이야. 누가 더 중요할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중요할까? 제가 해주는 강의는 인터넷 아무 티지도 안 나와. 왜냐하면 이런 걸 해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들 형식적으로 앵무새처럼 이런 거 이거 한번 떠들어봐야 원리를 터득 못하면 등기법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의무자가? 이야 대단한 분이 나왔네. 대부분 사람들은 아 권리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리자. 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이 얼마 중요한 이렇게 생각.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음 물어보면 다. 그런데 여기 세종시에는 아주 특이한 분이 나와서 의무자 처음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와. 그 의무자. 이것은 자 보세요. 중요하다는 이 등기법의 핵심은 일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주체가. 등기관 해주는 거라고 했지? 등기관의 입장에서 누구를 중시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등기관은. 자 여러분이 오늘 강의 끝나면 이 빌딩 여러분 등기해줄 거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하지. 불만해서 아니 왜 이거 기분 나쁘게 내 앞으로 등기해줬어? 이렇게 등기관에 따질 것 같아요? 그럴 사람 없어. 자기 앞으로 이거 빌딩 등기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명으로 됐던 이 빌딩이 딴 사람 넘어가. 여간 대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형식적인 거 이 기록만 놓고 보면 내 이름이 사라지고 딴 사람 넘어가지. 서운합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일단 서운하지. 자기 이름이 넘어가잖아 딴 사람 앞으로. 그러면 반드시 이런 중요한 물권 중에 대표주자인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누구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야? 명의자 자신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지. 근데 등기관은 이런 실무상 개인들의 등기한 사람들을 불러다 실체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등기관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제공한 서류만 가지고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등기해주는 게 전부예요. 이걸 우리가 형식적 심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 서류만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등기법상 누가 중요하냐 물어봤을 때 이 얘기는 누구 입장에서? 등기관의 입장에서 누구를 중시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등기관 입장에서 보면 취득하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은 해주면 고맙다 소리는 할지언정 등기관에 따지고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실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의에 반한 등기를 해버리면 이 등기관이 다 물어내야 돼, 자기가. 다 물어내야 돼. 100억짜리 빌딩을 이 사람 제대로 진의도 파악하지 못하고 넘겼어. 누가 물어낸다고? 등기관이 물어내야 돼, 다. 그럼 등기관은 누구 입장을 항상 살펴봐야 돼? 의무자. 의무자. 과연 이게 진의에 따라 이 등기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 근데 또 뭘 못한다고? 불러다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실체관계에 심사할 권한이 없어. 뭐만 가지고 따진다고? 당사 지원 서류만 가지고 따져야 돼. 잘못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요 기본 원리를 여러분 이해시켜야 등기법 이 틀을 이해해야 아 등기법을 이제 보는 안목이 생겨. 그래 안목이 생겨야 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원리가 뭔지를 구체적인 건 안 들어봤어도 전체적 방향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등기 진정성이다. 진정성. 이 진정성은 자 등기 진정성은 결국 등기 진정성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한다? 의무자의 진위란 얘기야. 누구? 의무자.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진정성. 알았어요? 진정성을 확인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불러다 물어볼 수가 없어. 왜? 권한이 없어. 실질적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실체공개를 따져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사 직원 서류만 가지고 따져봐야 돼. 그럼 무엇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 등교관 입장에서 본인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서류를 가져라는 거예요. 누구? 요 의무자 상실한 사람 이 사람 아니면 꼼짝 못하는 서류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뭘까? 지금까지는 인감 인감 증명 그 중에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소유권을 넘긴다. 그럼 이 소유권 아까 뭐라고? 물권의 대표 주자. 물권이 가장 대표적인 소유권이잖아. 소유권이 넘어가. 이럴 때는 일반 인감도 필요 없어. 반드시 무슨 인감이냐? 매도용 인감이란 걸 특별히 띄우라고 그래. 이건 본인이 직접 가서 이 사람이 직접 관공서에 가서 즉 개인 같으면 일반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가든가 그리고 법인 같은 법인 명의로 했다면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아야 돼. 그때 본인이 직접 갈 때 누구?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누가 써야 돼? 이 사람이 직접 다 자필로 써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합니다. 공무원들 또 매도이라면 이 사람 신분관계를 정확히 다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인감증명에 누구를 특정한다고? 매수자를 이 사람이 다 써놔야 돼 직접. 그래야만 발급이 돼.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가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자 넘긴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대표적인 뭐예요? 여러분들 빌딩을 가지고 있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땅을 가지고 있어? 무엇을 가지고 제3자한테 나 이거 소유자야? 라고 증명할 거야? 에? 집 문서, 땅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집 문서, 땅 문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 문서, 땅 문서가 뭐예요 그게? 과거에 등기필증이라고 했던 거.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는 거야. 그 뒤에 보면 보안 스티커로 붙여놨지만 거기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딱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건 본인만 가지고. 여러분 통장과 비밀번호 은행 예금에 나와서 통장과 비밀번호 누구만 알고 있어? 여러분만 알고 있지.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제3자에 공개하면 그거는 자기 재산이 다 딴 사람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요 통장과 비밀번호 관련된 게 이게 바로 뭐다? 등기필 정보라는 거야. 종전에 우리가 집문서, 땅문서 했던 그런 말이란 말이야. 이건 누가 가지고 있어? 본인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대금을 받았으면 뭘 내줘야 돼? 집문서, 땅문서를 이쪽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라는 거야. 이걸 받았으면 등기필 정보를 냈다. 또 매도용 인감증명을 냈다. 그럼 이 정도가 되면 등기관은 아 이거 진위에 따라 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당연히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즉 진정성이란 뭐라고? 의무자의 진위. 권리자가 아니라 누구? 의무자의 진위야. 등기관이 볼 때 이 매수인 같은 권리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서류도 어떻다? 간단하다는 얘기야. 얘는 그냥 막도장 하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뭐 세금만 냈다는 거 취득세 이런 거 냈다는 것만 증명하면 그냥 등기돼요. 이 사람은 특별한 게 없어.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지금 소유권자로 만들어주는데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어. 간단하지. 그런데 이 사람 소유권을 뺏기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 진짜 진위했다 너 그거 했냐? 또 네가 반드시 했다는 걸 증명해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불러다 물어보지 못해? 그러니까 본인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서류를 가져와라 라고 한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진을 확보한 수단. 자, 첫째 뭐냐면 자,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 등기하려면 요 사람 혼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이 취득과 상실이 있다면 상실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동신청. 여기서 참고로 이 공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여러 명이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100명이 가도 단독신청이 있고 이렇게 딱 서로 어떤 거야? 상실한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이란 서로 반대 방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뭐라고 한다? 공동신청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서로 반대 방향. 나는 취득해, 쟤는 뺏겨. 이 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동신청. 그럼 법률행위라는 것 자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법률행위라는 것은,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니까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당사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당사자가 이렇게 공동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거 뭐라고?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을 뭐라고 한다?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원수가 두 명 이상 이게 아니에요. 서로 반대 방향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공동신청. 이해 갑니까? 근데 참고로 이런 것도 있어요. 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더니 여기 자, 자식이 네 명 있었어. A, B, C. 그러면 이 갑이 사망했다는 것은 자, 이것은 법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어. 토지나 건물 있었어. 사망하면 이 사람은 권리 능력을 상실하지. 여러분이 혹시 민법 입문 과정에서 권리 능력은 언제 갖는다고 하던가요? 권리 능력은 권리 능력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 아직 처음이니까. 그럼 행위 능력에 대한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봤는데 지금 아, 미성년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제 그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딱 일률적인 나이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각종 제한 능력자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로 명칭 과거에 법률 개정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제한 능력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권리 능력이 제한받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능력은 언제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우리가 이런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이나 우리 나 같은 사람을 법률상 자연인. 근데 이내는 뭐가 있어? 법인도 있다는 거지. 법인. 법적으로 법률 주체를 법적인 그 권리 의무 주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법인. 어떻게 보면 설립 등기하면 법인이 되는 거예요. 등기 설립 등기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설립 등기하면 우리는 자연은 언제부터 권력력을 가져요? 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그래서 우리 민법 3조에 권리 능력의 존속 시기는 언제까지다라고 해 놨더라. 예,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자, 다시 한번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게 뭐야? 권리 능력자인데 권리 능력은 언제 생기느냐? 자연인 같으면 언제부터?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이게 권리 능력의 존속시기라는 거야.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권리 능력을 갖는 시기야. 자연인은 이해하기 쉽게 우리 같은 이런 자연인의 경우에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연인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이제 법적인 개념은 아주 정치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출생이란 게 뭐냐 이런 것부터 또 나눠져. 이것도 민법에서 다루는 개념이 다르고 형법과 다 달라요. 민법은 재산권 분야고 형법은 생명 존중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그 법익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익은 뭐 재산도 법익이고 생명도 법익이고 신체도 법익이고 명예도 법익이란 말이야. 그러면 출생 시점 언제냐 이것도 이제 시점이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예를 들어서 출생은 진통이 시작될 때냐 또는 일체 모체 쭉 나왔을 때냐 완전 다 나왔을 때냐 나와서 자기 폐로 호흡을 할 때냐 이게 이제 각 학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그다음 독립호흡설 이런 학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망 시점도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호흡이 멈췄을 때냐 뇌사가 많이 나오니까 뇌사 판정을 받아야 되느냐 뇌사라는 건 요즘에 그 장기식 때문에 나온 학설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경우로 봐서 재생의 가능성이 없어 회복될 수가 없어. 그런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그 여러 가지 장비를 써서 호흡을 유지시키려면 근데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하루에 몇백만 원씩 들어간 걸 그 감당하면서 계속 옆에서 지켜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도저히 재생 가능성이 없다. 그럼 뇌사 판정을 내려서 장기를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또 이식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장기식을 하면 또 여러 사람 또 살잖아. 그러면 의사는 열심히 수술하고 나왔더니 살인죄 딱 수갑 차고 이제 감방으로 가야 돼. 그럼 그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학설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민법상은 요 출생 시점은 모체 전부 노출돼. 이건 뭐냐면 완전히 출산해서 딱 다 나오면 호흡을 안 해도 그때부터는 시점이 이제 자연인이 권능력이 발생한 시점, 시발점. 그리고 전통적인 여기 끝난 시점은 사망시인데 이 사망의 시점은 전통적으로는 보다 호흡과 맥박이 영구적 멈췄을 때가 사망시고 뇌사설은 최근에 그런 장기식 때문에 나온 학설이에요. 그래서 뇌사 판정이 받으면 이제 뇌사 그 상태에서 사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권리능력 존속시가 이렇게 되니까 만약 이 사람이 사망했어. 여기 죽었어. 그럼 권리능력 있어 없어? 여기까지 민법상 권리능력 갖고 있다가 딱 죽으니까 없네? 그러면 소유권자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소유권이 개인이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 없어지면 국가로 부동산은 국유로 들어갔다가 창수이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소유권 공백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우리는 물권 변동 이렇게 법률 행위만 있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다. 그래서 민법 187조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 즉 상속이나 수용이나 경매나 형성 판결이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생겨. 다만 처분하려면 물권 변동 관계를 공시하고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 팔아먹으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팔아먹으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사망하면 여기 시차 없이 여기서 곧바로 요 시점에서 갑이 가지고 있다가 요 시점에서 등기 없이도 A, B, C, D 이 상속이 앞으로 그냥 소유권 자동 넘어간 거야. 자동 언제 사망 시에 1초의 0.001초의 빈틈도 없이 자동으로 넘어간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 등기업 취득했잖아. 그럼 등기를 해야 되지. 자기 앞으로 처분하려면 뭐 한다? 상속 등기를 해야 돼. 상속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같은 법률 행위로 취득한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하는데 등기하려면 4명이 상속 등기하러 갔어. 그럼 이걸 보라고 한다. 공동신청이냐? 지금 이쪽은 상실했지? 여기는 취득했지. 공동이라면 이렇게 가야 공동인 거야. 사망한 사람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한쪽만 가지. 그럼 상속등기 100명이 가도 뭐야? 다 단독신청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사람이 몇 명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까 공동 단독의 의미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 상실한 사람, 취득한 사람, 손해보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이 함께 신청을 뭐라고 한다고? 공동신청. 개념 이해됩니까? 공동의 개념. 이게 첫째 진정성을 확보하려니까 공동으로 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공동으로. 그리고 두 번째 참고로 이제 지금 아니면 이제 이거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등결라면 이건 등결을 갔어 등기소로. 그럼 뭐가 배후에 이 배후에 뭐가 있어야 돼? 원인이 있다는 거, 원인이. 이 등기 신청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배후에 갔더니 원인이 있어야 등기하지. 원인 없이 등기하러 왔다? 그럼 아니잖아. 자, 저 보니까 연기가 막 나네? 그러니까 배후에 뭐가 있어? 불을 놨을 거란 말이야. 불을 놨으니까 연기가 날 거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자, 등기 신청하려면 뭐가 있었냐면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을 해야 돼. 원인. 등기, 원인을 증명해야 돼.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등기,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 자, 대표로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한 게 뭐냐? 이건 계약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계약에서는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들까? 혼자 만드는 게 계약서일까요? 매등용에서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하면 그건 위조문서에 불과해. 반드시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자기가 이름 써 도장 찍고 확인해야 돼. 반대 방향의 의사에 합치하겠잖아. 서면에 서로 팔겠다 사겠다 이 사람의 의사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다 서면화해서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그걸 전부 다 작성했기 때문에 원인 증명 정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각종 계약서가 있다는 거. 대표적인 게 계약서죠. 계약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뭐라? 서로 매도인 매수인 서로 반대방 의사 합치니까 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걸 가지면 이게 위조됐다면 벌써 증명을 못 하잖아요. 이게 있으면 증명이 되잖아. 그 다음 계약을 했으면 뭐 한다고? 아까 계약했으면 이행한다고 했잖아. 계약했으면 뭐라고? 이행을 해야 돼. 이행이 끝나는 게 뭐야? 돈을 다 줬지. 그럼 이 사람 매수인 입장
의무가 뭐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돈을 다 줬어. 그럼 판사는 뭘 줘야 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야 돼.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아까 집 문서, 땅 문서 주어라. 이걸 뭐라고 했어요? 등기 필정보. 등기 필증이라고 했던 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다겠죠? 그래서 등기, 이건 누가 가지고 있을까? 등기 필정보. 그런 사람 뭐라고 했어? 아까? 의무자. 의무자는, 등기 의무자는 집 문서, 땅 문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서 등기관에 갖다 냈다는 것은 등기관이 볼 때 요 매수인이 어떻게든 매도인 집에 가서 훔쳐왔을 것이라고 추정할까?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일반적일까? 대가를 줬으니까 이걸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냈다는 것은 아, 적법한 이런 법률행위가 진행됐구나 라고 추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등기관. 등기관은 그래서 눈이 항상 45도로 삐뚤어져서 사시야. 사람 가면 이렇게 쳐다보면 저것도 무슨 나를 속이려고 한 항상 의심해. 의심의 눈치로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또 뭔가 의심. 항상 의심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을 의심을 풀어줘야 되니까. 의심을 풀어주려면 이런 소리를 갖다 딱 갖다 내줘. 그러면 등기관이 아 들어왔구나. 내 의심이 이제 풀렸다. 그럼 등기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오면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 등기관 또 의심을 안 풀어 아직까지. 아직까지 의심 안 풀어. 왜 안 푸느냐? 글쎄 요게 또 우연히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등기필 뭐 있으니까 그거 짚고 와서 이거 할 수도 있지? 라고 의심은 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이 직접 했다는 또 증명해야 돼. 그래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인감증명 중에 뭘 가져오라고 한다고? 매도용 인감증명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아니면 발급 안 해줘. 이 사람 직접 가서 자기 신분증 내걸고 이 매수인 이름을 다 자필로 써서 내줘야만 발급해 주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림사 18관문 중에서 마지막 관문이 뭐다? 인감증명까지 가져오라는 거야. 누구 거? 일반적으로 인감증명 누구 거? 이게 인감증명이란 도장이란 말이 아니야. 관공서 발급해준 인감증명서. 이게 이제 최근에는 서명인증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서명도 혼란 본인 직접 가서 서명해야 되는데 여전히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을 가주라고 그래요. 알았습니까? 매매의 경우는 누구 거냐? 역시 의무자 거다. 결국 여기서 잘 보세요. 누가 들어가서 의무자 진위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등기해주겠다. 알았어요? 이게 등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등기관의 입장에서. 이런 서류를 가져오면 등기해줄게. 이런 얘기. 그러면 내 의심이 첫 번째 관문 풀렸어. 두 번째 관문 풀렸어. 세 번째 관문 넘어갔어. 마지막 소림사 18관문 다 넘어갔어. 그럼 뭐야? 인감증명 가져왔다. 그러면 내 의심을 풀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등기해줘도 이제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등기하려면 요 진정성 보장 수단이 필요한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첫째 절차를 어떻게 만들었다? 혼자 오지 말고 상대방 상실한 사람과 주관 사람이 함께 와라. 이건 물론 둘이 동시에 나타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니 저는 단독으로 했는 옛날에 10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대전 방문가에서 강의해 주는데 어떤 분이 저는 아파트 혼자 등기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상속받았어요? 아니요. 샀는데 혼자 했어요. 어떻게 혼자 했어요? 했더니 서류만 만들어.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이 우임장을 써줬어. 인감증 첨부 우임장 도장에다 다 찍어서 여기 넘겼어. 이게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이거는 자기가 우임해줬다는 것은 본인이 나간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효과는. 여러분 대리에 관련된 거 민법식 배우죠? 법적 효과는 본인이 직접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서류 받는데 혼자 갔다 해서 단독 신청이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람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서 우임장 들어갔으면 공동으로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갔다 해서 단독 신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본 개념을 잘 보아주시고 여기 이 네 가지가 진정성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공동 신청 누구? 의무자를 철저히 관여시켜라. 그 다음에 원인 증명 정보 등기 신청을 하면 그 등기 원인 기초가 되는 즉 연기가 났다면 불이 났음을 증명해라. 그래야 믿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계약했으면 이행됐다면 네가
네 의무를 다 했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집문서 땅문서 받았을 테니까 이걸 내줘라. 이거 아주 부족하니까 뭐야? 또 판사한테 가서 매도용인감이란 걸 발급받아 내줘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등기 진정성 보장이에요. 진정성이란 누구다? 의무자의 진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누구? 의무자의 진위. 알았죠?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등기관은 심사할 때 뭐만 해도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도 진위가 대부분 확보돼요. 100%는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100% 확보를 하면 심사관계를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실체관계를 모두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점이 또 생겨. 즉 심사하는 방법이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방법과 실체관계를 다 따져보는 방법이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서류만 가지고 따져보면 뭐가 좋아? 신속화해요. 서류만 딱딱 보니까 하루에 등교한 한 100건, 200건 처리할 수 있어, 등기를. 그런데 실청에 따져보면 진위가 확보되는, 의무자 진위가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하루에 기껏해야 10건. 그러면 절차가 지연되잖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실질 심사에서 의무자 진위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한 건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밀리다 보니까 쭉 여러분들 교통 체증이 생기면 앞에서 막히면 쭉 막히지. 자 요즘엔 등기한 걸 하면 6개월입니다. 좀 1년 같더니 등기한 걸 하면 1년 있어야 등기됩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이 성질이 급하면 다 죽어버려요. 지금도 인구 감소 때문에 출생률 저조 때문에 저하돼가지고 자꾸 들어가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하다 다 죽어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형식적 서류만 가지고 탁탁탁 심사하는데 요런 보완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이제 공동신청의 기본 개념이 뭐냐라는 걸 배웠고 자 등기할 때 누가 중요하다? 의무자가 중요하더라. 등기 의무자가 중요한데 그 의무자의 진위를 확보하는 수단이 중요한 게 이렇게 큰 게 있더라. 그래서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등기해줘도 하자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하려고 이제 갑니다. 등기소에. 등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가야 되고 등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에? 등기소에 가야지. 등기소 여기 세종등기소 즉 조치원 있는 세종등기소 옛날 과거에 그럼 여기 세종시 같으면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등기사물 처리하는 곳이 등기소야. 등기소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도 있지만 지방법원의 등기과 지원의 등기과 등기계 이런 데가 다 등기소입니다. 등기사무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당사자가 아까 뭐라고 공동신청에 따라서 자 공동신청 따라서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에 가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어떻게 절차 개시 몇 가지? 네 가지 했는데 그중에서 신청. 그런데 무엇이 원칙이다?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라겠지. 공동으로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 함께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당사 신청하면 서류를 받아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전산화 덜 됐을 땐 서류 갖다 등기관 주면 등기관 받았을 때 접수하는 거예요. 받으면. 그런데 지금은 전자신청 제도가 있고 그리고 거의 다 어떻게 한다? 사전에 전자 시스템에 접속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서류만 뽑아서 갖다 내. 알았어요? 이것도 출석에서 하는 건데 이건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청은 아니야. 전자신청 아예 서류도 안 갖다 내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봤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은행에 갑니까? 안 갑니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하든가 컴퓨터에서 직접 해버리지. 그럼 그걸 하면 사전에 뱅킹 신청할 때는 저기 은행 한번 찾아가서 하겠다고 신청을 내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처리하죠. 똑같은 원리야. 등기도 전자신청 제도가 있고 또 직접 이렇게 찾아가는 방문 신청 제도가 있어. 그러면 이 방문 신청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돼? 이 등기 업무를 대리해주는 대표적인 이런 어떤 자격증 가진 사람이 누구냐? 법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 일반 법무사를 또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전에
그 주업무다 보니까 서류 받으면 사전에 컴퓨터 다 시스템에 입력하고 서류 출력해서 갖다 내준단 말이야. 근데 일반인 우리 같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등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입력 안 하고 그냥 서류만 갖다 내도 등기관은 서류 접수해서 자기들이 입력을 해줘요. 그러면 자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림에서 보세요. 첫째 순서는 과거의 순서대로 보면 먼저 등기를 접수하는 절차 있었고 접수해서 이것을 이제 심사 내지 조사하는 거예요. 심사 내지 조사해서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으면 등기를 실행 수리해서 실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사를 통과하면 이걸 과거에 수리했다라고 했어요. 수리. 자 이상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 실행한다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하고 여기에 등기관은 나타난 식별부 각각의 등기관 고유한테 주어진 식별부호가 있어요. 이거를 체크하면 이제 등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마치면 이제 끝났다는 증표를 줬어. 이게 뭐냐면 등기 필증에 썼는데 이게 뭐로 바뀌었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등기 완료 통지. 이게 이제 과거에 등기 필증 제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즉 등기 필증이란 건 등기 완료 증명서 필 완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고? 등기필 정보와 등기 완료 통지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등기필 정보 요 등기필증이라는 말은 이렇게 두 가지 나눠졌어요. 과거엔 모든 등기 끝나면 무조건 뭘 줬다? 등기필증을 줬어. 등기 완료 증명서. 이거 집문서 땅문서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 그런데 등기필 정보는 항상 만드는 게 아니고 요게 만들어질 때도 있고 요게 안 만들 때도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생기면 만들고 새로운 권리자 안 생기면 안 만들어.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증축했다. 건물 2층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가 요게 건축법상 허가 받아서 증축에 사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요 올라갔어. 그럼 건물 면적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무슨 등기 하냐면 건물 표지에 비해서 변경 등기. 면적이 바뀌었잖아. 구조나 면적이 바뀌었지? 변경 등기 하는데 이 소유자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새로운 소유자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런데 등기는 하지. 그럼 이런 경우는 등기필 정보 만든다 만다? 안 만든단 말이야. 새로운 권리자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변경 부동산 변경 등기나 이런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등기소에는 반드시 뭐라 했냐면 등기 완료 통지란 건 언제나 해야 돼. 등기소에 대한 관계선 명확하다고 했지. 등기관들은 매듭이 명확한 거야. 신청은 거절하거나 해주거나 그러면 했다면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야.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돼. 그냥 하고 나서도 간간무소식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끝나면 반드시 뭐라 해준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등기필증은 자동으로 등기가 무조건 줬어 이거는 등 끝났다는 증명서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뀐 거야.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로 바뀌어서 즉 등기필 정보가 만드는 경우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고 엔드 완료 통지는 꼭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반드시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 어떠냐.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아. 건물 증축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그러면 완료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경우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지금은 현재는 과거에는 등기필증 필증제도 이렇게 바뀌면서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만들지 않으면서 완료 통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완료 통지는 꼭 해준다는 거야. 끝났다는 영수증 주는 거야. 물건 사면 영수증을 반드시 주듯이 등 끝났다고 하면 뭘 준다? 완료 통지는 무조건 해줘야 돼. 끝났다고 알려줘야 돼. 그래야 본인이 알지. 아니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거절해서 각하해 주든가 아니면 했으면 했다는 거 끝났으면 끝났다는 표시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소에서는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로 이제 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등기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시간에 제가 뭐라 했지? 공시 방법 어떻게 됐다고 했죠? 이원화 됐다고 했죠. 이원화. 그럼 부동산을 공시하는 곳은 어디? 소관청에 가면 대표 뭐가 있다고 해서 대장이 있다 했고 등기소에 뭐가 있다고 해서 등기부가 있다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새 이제 요즘 아주 그 세금 때문에 난리잖아. 세금. 아,
저 복지를 하면 세금 많이 걷어야 되잖아. 무조건 이제 엄청난 이거 막 세금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나는데. 자, 보세요. 이 구조가 이런 구조야. 자, 보세요. 여기 행정부에 가면 행정부 대표적으로 소관청이 시장군수청장 여기서 뭘 가지고 있다? 대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등기는 어디서? 사법부 소속이. 여기 사법부. 여기 보면 등기소가 있다. 그치? 여기 뭐가 있어? 등기부가 있다. 그치? 이렇게 대장이라는 것과 등기부. 이렇게 나눠서 공시하는 걸 뭐라고? 이원적 공시방법.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세무관서도 있어. 세무관서. 가보면 세무서. 행정관청 중에 세무관서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뭐예요? 세금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 등기부에 무엇이 기록되고 빠져올 때 반드시 뭐가 따라오면 세금이 따라와요. 세금. 알았어요? 죽으면 죽은 사람까지 따라가는 게 뭐야? 묘지까지 쫓아가는 게 세금이야. 세금은 뭐 죽은 사람까지 쫓아가서 다 받아내. 상속재산을 다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물권변동이 생기려면 어디서 생긴다? 지금 대장상 건축물 대장 소유자가 A야? 요것도 A 이렇게 있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려면 어디를 갔어요? 등기소에 갔지. 갔더니 여기서 신청해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해준단 말이야? 그럼 등기부에 소유자를 바꿔놨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죠? 그럼 저 아파트 소유자는 지금 B로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근데 대장상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어? 그냥 종전 A로 돼 있잖아. 근데 공시방법이 어떻게? 이원화 돼 있다 했지. 어떻게? 대장에 한번 공시하고 등기부에 한번 공시한다 이렇게 했잖아. 이원적 공시방법. 그럼 이쪽에서 바꾸면 반드시 어디를 바꿔야 돼? 또 일로 바꿔야 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 그림을 제가 좀 옆으로 그리는 게 나을 걸 그랬네. 자, 이렇게 먼저 요 위에 제가 지금 좀 이 표를 위해서 이쪽에다 먼저 그릴게요. 왜냐하면 요게 더 낫겠어. 자, 요 사법부 소속의 여기 등기소에 가니까 여기 등기부가 있더라. 여기서 소유자를 바꿔서 먼저 이렇게 바꿔줬어.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까 소관청에 가면 즉 행정부 소속의 여기 행정부 소속의 소관청 즉 시장군수청장 뭘 가지고 있다? 대장을 가지고 있다. 대장. 근데 이렇게 명칭을 바꿔볼게. 이렇게 여기 등기부 대장 이렇게 여기 항상 어떻게 된다 했지? 일체된다 했지. 그런데 먼저 등기하려면 어디를 간 거야? 먼저 등기소에 갔잖아. 여기 등기소에 시청이나 군청 여기 간 게 아니라 어디 갔다고? 등기소에 갔어. 여기서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부장 소유자를 바꿔준단 말이야. 알았어요? 근데 요 대장은 여전히 시청, 구청, 군청에 가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종전 소유자 그대로. 그러면 한쪽만 바꿨기 때문에 이쪽은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 그래서 이쪽 첫째 여기를 먼저 바꾸고 나면 반드시 어디를 바꿔야 돼? 연동적으로 여기를 바꿔야 돼. 대장을. 그러니까 이를 바꾸려니까 등기 끝나면 등기법상 지체 없이 자 용어가 뭐라고 했어 전에? 지체 없이 즉시 바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 알려주라는 거야. 이렇게 등기가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완료 통지가 오면 이 대장 소관청에선 소유자를 이제 대장상 이렇게 바꿔줍니다. 변경 등록. 이전 등기 한번 다 소유자 변경 등록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또 뭐가 있다고? 이 세무관세 세금이 항상 따라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요 등기부상 이전 등기 하려면 사전에 여기서 뭐가 있어요?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매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어. 신고하게 되면 정부가 이미 세무관세 포착이 돼버려. 알았어요? 세금 정보가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또 이 세금을 내는 게 뭐야? 취득세 같은 건 먼저 내야 돼. 내고 나서 증명서 냈다는 그 영수 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후에 하는 게 뭐야? 양도세 같은 것은 사후에 2개월 이내에 이 양도세를 또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전 등기가 되면 요 내용들이 전부 다 세무관세에서 이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여기도 등기완료 통지 해주는 거예요. 세무관세 통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가, 요 고리가 제일 중요한 고리인데, 이건 세금 문제니까 굳이 뭐 우리 등기법과는 관련 좀 즉, 이거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 연락이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 구조가 등기소에서 명의가 넘어가면 대장을 바꿔야 되고, 세무관서 이 정부에 따라 사전에 부과한 세금, 사후에 부과한 세금에 따라서 세무관계를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시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시. 그러니까 등기 끝나면
과연 이건 여기에 통지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알아야 되지. 그럼 여기 통지하려면 대장에 기록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기록되는 건 뭐냐? 소유자가 누구이다. 요까지는 들어가 있어. 근데 등기부보단 자세하진 않아. 알았어요? 자세한 건 어디? 등기부가 자세하지. 여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갔어. 압류, 가압류, 가등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나온단 말이야. 소유권 관리된 건 다 들어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소유자가 현재 누구다. 요 정도만 참고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 바뀌었다면 대장상 소유자를 변경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대장상청에 등기부를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게 뭐야? 요 다음 절차로 나오는 각종 통지 제도가 있게 된다. 알았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일단 흐름만 좀 잡아줬고요. 시간이 이제 좀 쉬고 할 시간이기 때문에 좀 쉬었다. 지우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예. 네.